잘 노는 시니어들의 100세 건강 우승클럽입니다. 우승클럽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우승클럽에선 무조건 웃는 연습을 합니다. 웃음 근육도 연습, 반복, 훈련에 의해서 우리 뇌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즐겁게 살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예. 맛있게 먹은 얼굴 표정? 예. 또? 와, 와, 맛있다! 와. 최고다! 어머나!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어디다 내보내려 그래? 얼른 하세요. 예. 너무 맛있어.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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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 나처럼 예. 그냥. 와! 얼만큼 맛있었어요? 얼만큼 맛있어? 하늘만큼 땅만큼. 와! 와! 여기는 저 남이 먹어서 섰습니다, 지금. 어디가 찼어요? 섰어요. 섰어요? 아, 섰어요? 딱 펴졌어요. 아, 허리가 딱 펴졌어요? 예, 예. 예. 멋있다. 나도. 예. 예. 색다니까 이놈아, 말해. 맛이 없더냐,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셔? 아유, 나 여기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야, 맛이 있었어요? 네. 엄청 맛있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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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우, 아우, 대표로 대답했네, 대표로, 예. 맞아. 모습 이쁜데, 하나 지적하면 삐지지 않지. 아니야, 안 삐져. 금방 돌아왔으면 언제 웃었어? 이러고 있어. 내가, 말은, 아, 말 안 해봤으면 곤란 사람 같아. 곤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잘 안 웃었는데, 여기 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웃음 맞아. 어, 잘 맞네. 진짜야. 난 그리 좋아. 딱 얘기해 줄라다. 아니야. 딱 웃다가도 딱 끝나고 응. 어떻게 웃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이렇게 올리고 다녀. 이렇게. 해봐. 아이고. 그렇지. 얼마나 이뻐. 근데 카메라가 저리 가면 어디 가볼까? 근데 손주가 그 말 할 것 같아. 아, 내가 손주가 얘기해. 손주가. 어. 아니 내가 얘기할게. 아니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 좋지. 얼굴 크니까 주인공도 해야 돼. 그런데 저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손녀딸이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인대부서 있으니까 자기 할머니 화났네. 그래서 아니 이제 남은데 얼굴이 화난 거래. 아니요. 유치원이야. 아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목소리를 크게 했어요. 또 그랬더니. 할머니 화났네. 그래서 아니 화났는데 근데 왜 목소리가 이렇게 크냐. 그래서 아유 어째 할머니 목소리가 커서 그랬지 화났어. 그랬더니 웃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도 웃더라고. 목소리 내가 소녀들을 하면서는 어떻게 그냥 성질나잖아요. 화나 말 안 듣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은 벌써 애가 이렇게 자기도 이상해지려고 그래서 또 좀 보면 알지. 애들이 얼마 눈치 빠르네. 저기도 저주이에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웃는다니까요. 아유 맞아. 무슨 말을 하면 또 언제 언제. 나는 언제라는 말을 안 들어봤어요. 언제 말만 하면 언제. 아 그러면 사투리잖아. 그럼 자기 사투리 아닌데요? 사투리요. 그 사투리지. 누가 국어 사전 찾아봤어? 여기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럼 원체. 아 원체라는 말은 없. 당연히 사투리지. 당연히구나. 그럼 만약에 그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네. 자기가 그래. 어머, 내가 사투리 썼네. 아, 그렇게 아. 애드립을 치라고. 아. 그럼 거기에 그거에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고향만이라고 그래. 어제
어제 그 저 건증역 거기로 갔더니 거기서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박수 다 치고 인사하고 하면서 강산이 전라도에 그러는 거예요. 예, 나도 곧 곡창이에요. 곡창이라는 데가 있어. 그러면서 나 곡창이라는 데가 있어. 사람 이름 부르는 거 같은데. 쉬운 말로 써야지. 고민 중. 그게 더 공격적. 고민 중 그렇지. 쉬운 말 써야 돼. 맞아. 여러분 여기 군기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예, 군기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이임성 교수님이 어디 가든 수업을 하면 일주일에 두 번을 기본으로 그거 안 하면 안 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바탕 웃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2일 내지 3일 그 웃음에 대한 좋은 기운이 우리 남는데요. 우리 약을 먹으면 약효라는 거 있죠. 그래서 웃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게 아주 제일 적절하고 좋다고. 아, 일주일에 너무 지나친 사람 있어요. 저도 좀 지나치게 제가 지금 웃어요. 가는 곳이 많다 보니까. 예. 가는 데마다 하여간 너무 많이 제가 웃고 오니까는. 아우, 진짜. 예. 근데 원장님의 부작용은 늙지 않는다. 진짜? 진짜. 많이 웃는 거에 부작용은 여기가 아프더라. 아, 진짜. 저 여기 많이 와요. 그래. 여기 많이 와가지고 치과 나졌어. 진짜? 웃어가지고? 웃어가지고 턱이 빠졌어? 너무 웃어가지고 여기 턱 관절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턱 관절 넘어서 그 서울에 거기를 갔더니 턱 너무 웃어서 그렇다. 아, 진짜로 그래? 네. 야,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강사님들도 너무 웃어서 저처럼 턱이 빠지는 부작용이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여기 들어봐, 이거 들어봐. 지금부터 작은 미니 강의. 네, 여기 저는 한쪽에서 소리가 그렇게 났었거든요. 근데 묵직근하고 약간 뭐라 그러지? 무지력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웃으세요. 근데 조금만 어떻게 웃냐고. 근데 조금 웃을 수가 없지. 웃음 강사 때 갑자기 막 웃다가 허허허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무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바보처럼 아래 턱을 살짝 힘을 빼고 이렇게 힘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여기를 안 다물고 자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이렇게 딱 붙이고 그러지 말고 치아를 떼. 치아를 그러니까 입 안에서 치아를 떼. 입 벌리지 않고 입을 다물되 치아를 떼. 떼 그러면 약간 바보 같은 표정이 돼. 해볼게요. 오, 아, 이 표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 이게 굉장히 힘들어. 이게 어려워. 아.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하면 그렇게 자라 그랬어? 네, 그렇게 잘 때 무의식적으로 여기를 붙이게. 여기도 보여야 돼. 여기도 보여야 돼. 턱 빠진 사람 턱이 빠졌어요. 턱이 빠졌어요. 약해서 그래. 근육이 없어. 그렇지. 여기
여기 그러니까 입술 안에 치아가 있잖아요. 치아를 이렇게 붙이지 말고 아래를 떼. 떼. 어, 떼서 뗀 상태에서 입술을 다물어. 근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혀는 혀는 여기 들어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 혀는 힘을 풀고 혀는 힘을 풀어서 입 천장에 살그머니 올려. 간단해. 대고 아래 아래 치아를 살짝 떼서 입을 다물어. 잘 때 그렇게 잘하고 잘 때 이렇게 자고 잘 때 이렇게 자고 내가 강의를 안 할 때 이제 만약에 이동하는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한 시간 강의를 했고 되게 여기가 뻐근하고 아파. 이동하는 동안에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미 씨 수법 있어. 안 하면 돼 강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네. 마사지, 관절 마사지. 네. 이렇게. 턱이 너무 튼튼할 거 같아요. 턱이 너무 튼튼해.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내가 이제 요령을 찾으겠죠. 이제 강의할 때도 지나치게 막 내가 입을 크게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는 내가 웃어서 그렇다는 거는 몰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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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불편해서 병원을 갔는데. 그럼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 병원을 갈 때 내가 생각을 했어. 내가 너무 웃어서 그런가 그 생각을 잠깐 했어.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나보고 조금만 웃으라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여기 턱을 많이 쓰나 보다. 입을 열어서 말할 때 턱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치, 움직이죠. 턱에 문제가 생기면 말도 못해. 말 못하지.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렇게 충분히 내가 충분히 못하고. 네, 발음을 똑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문제가 되면 발음도 정확한 그치. 발음이 안 나오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 여러분 이제 항상 이렇게 얼른 해봐. 야, 야, 이 꼬리 이거 이거 내리는 사람이 밥값내기야. 이거 내려오면 밥값내기야. 이 꼬리 내리면 밥값내기야. 이 꼬리 내리면 밥값내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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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밥값 안 내려고 다 올리네. 했어 했어. 밥값 안 내려고 했어.